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발효와 건강에 대해서 제가 1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발효와 건강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만드신 발효액에 한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발효 에센스였는데, 1강에는 이 발효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숙성을 해야 하는지를 해드리고, 2교시에는 미생물을 만나는 거잖아요. 발효라는 것은. 그래서 발효와 미생물을 만나는 미생물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고, 3시간 3강 때는 내 몸에 맞춤 발효 해가지고 발효 소금을 해서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건데, 효소는 엔자임이고 그 엔자임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한 일종이면서 우리 몸에서 단독으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입안에서부터 리파제, 아밀라제, 뭐 피티아제, 프로티아제에는 소화효소가 아주 미량으로 시작이 돼서 얘가 식도를 타고 위에 내려가서 소화효소가 이루어지도록 미즙의 상태로 만들어서 얘가 우리의 소장에서 흡수되고 나머지의 분변으로 배출하는 과정에 효소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효소에는 크게 소화효소가 있고, 운동하거나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일할 때 나타나는 대사효소, 효소는 두 가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 효소가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이해를 하셨고요. 효소라는 자체가 효모의 속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효모와 효소를 구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드실 때 보면 발효액에 막 거품이 나는 경우 보셨죠? 그 거품이 우리가 이제 효모라는 어원인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생겨나서 거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과일을 보시면 과일의 강도, 그러니까 과일의 겉표면에 있는 것이 효모다.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포도의 껍질에 보면 그 하얀 입자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효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강 때 저희가 제가 미생물을 만나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그 메주나 이런 거 쓸 때 그 메주에 있는 곰팡이 속에 효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모의 어원은 과일의 당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설탕을 먹이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발효가 이루어지는데, 설탕을 먹이로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곰팡이, 세균, 효모, 그 다음에 방사선균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을 갖고 하든 겨우사리를 갖고 하든 돌미나리를 설탕을 넣어서 물과 만나서 그 발효라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이렇게 곰팡이, 세균, 방사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에는 액체 배양으로, 그러니까 물로 배양하는 게 있고 고체로 배양하는 게 있다, 이렇게. NK 자가세포라는 사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 암이라는 것은 정상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암이 생기는 그 세포를 얘가 공격을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세포가 NK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거부터 이제 제가 요것도 했었어요. 그쵸?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초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의 시작이었고, 1980년대에 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만나효소라는 거, 율무효소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효소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효소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부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효소의 어떤 우수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효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효라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랬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랜 숙성 과정과 시간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냥 설탕 넣고 1:1 놔두고 100일 후에 건져서 뭐 한 100일 후에 마시면 얘는 우리가 그 인체에 유용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좀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 있어서도 온도, 습도, 광선, 통풍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부패되거나 술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거 제가 마셔보니까 약간 취하기도 하고 또 신맛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소의 먹이가 되는 당분은 설탕을 넣는 이유, 물론 소금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소금만 갖고는 안 되고요. 설탕과 소금이 일단 함께 작용을 하는데 얘들에 의해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압 작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배추 김치 할 때 일단 어떻게 하나요? 배추를 절이죠. 소금에 의해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수분이 약간 흘러나오죠. 네, 그래서 삼투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당분을 먹이로 해서 맛과 맛에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이 다 있고요. 그리고 보존성 얼마나 오래 가는지 맛과 향과 보존성이 좌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주신 거 보면은 발효액은 거의 색상이 어때요?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복분자와 오미자를 넣는데 그건지 색깔을 그냥 발효액만 보면 어때요?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향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맛이 현저하게. 그래서 맛과 향과 보존성이 다르더라. 일단 면역세포 관련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셨죠? 네, 우리가 면역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질병의 상태로 갈 때는 면역력에 굉장히 좌우가 된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대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호르몬도 대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다. 이거 설명 들으셨죠? 자, 이제 발효액 만드는 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발효액 만들기의 포인트는 씻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잡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씻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도 안 씻어도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약속 같은 경우에는 안 씻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이 씻어서 대부분 곰팡이가 피는 이유는 물기를 제대로 빼지 않았을 때. 네. 여러분들이 발효액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게 곰팡이가 피는 경우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 씻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기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 자체, 소재가 발효액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효재라고 그랬죠? 돌미나리든 개복숭아든 오미자든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 이러지 말고 이거를 그냥 효재라고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효재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의 양과 설탕의 양을 잘 정해야 돼요. 무조건 1:1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죠. 재료와 도구, 이제 여러분들이 딸기를 갖고 만드실 수도 있고 샐러리를 갖고도 만들 수가 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발효가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그랬죠. 동물도 가능하고요. 식품에는 식물성 식품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식물성 식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동물성 식품, 그 다음에 광물성 식품. 네, 광물성 식품의 대표적인 것은 소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채나 과일이나 뿌리만 갖고 한약재만 갖고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광물성 식품인 소금도 발효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발효에는 모든 것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발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발효액을 담으실 때
그 계절에 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딸기를 여름에, 여름 아니죠? 봄에 먹으면 가격도 저렴하고 착하고 맛이 있는데, 굳이 겨울에 딸기 먹고 싶죠?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비용 발생이 커지잖아요. 근데 효재도 마찬가지예요. 효재 담으실 때도 가능하면 그 계절에 나는 걸 선택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계절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여기에 이제 발효액을 많이 담아 보신 분들 계시지만, 처음 해 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발효액을 나는 한 번도 담아 보지 않았다. 네. 몇분안 되시네요? 다해 보셨네요? 매실은 다해 보셔서요? 네. 제대로 못 하셔서 제대로 하실 겁니다. 한 7분 정도 그러면 처음 해 보시는데요. 처음에 발효를 하실 때 아주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항아리에 여러분 다 아시죠? 뚜껑을 덮을 때 한지로 덮어줘야 돼요. 한지를 덮은 다음에 뭐를 묶어주죠? 고무줄. 왜 고무줄을 묶어주죠? 그렇죠. 다 말씀하셨어요. 개미가 들어가도 안 되고, 벌레가 들어가도 안 되고,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균이 또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고무줄로 묶느냐는 거죠. 아실 것 같은데요? 늘어나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서. 맞습니다. 고무줄로 하는 거는 노끈으로 해도 되고, 노끈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일반 줄로 해도 되는데, 고무줄은 고무줄에 있는 화학 성분을 이 벌레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무줄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의 화학 성분을 벌레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고무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를 할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거는 항아리와 고무줄, 여기 한지라고 되어 있지만 면보도 좋습니다. 뭐 양지나 상호지 다 좋습니다. 근데 면보 같은 경우는 좀 내구성이 있어서 오래 가는 거고, 창호지나 한지로 하면 얘가 이제 수분을 머금었을 때잘 이렇게 찢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보로 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라이죠. 네. 큰 그릇, 뭔가 좀 보울, 네. 보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보울, 멋스럽게 쓰다 보니까. 다라이예요. 근데 다라이라고 쓰긴 좀 그러고, 그래서 네, 큰 그릇이죠. 예, 딱 그릇. 이거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설탕이 이제 어떻게, 뭐, 흑설탕만 제외하고는 다 설탕이 필요하죠. 그래서 효재에 따라서 설탕은 정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료와 도구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현미, 흑미, 율무, 보리, 그다음에 스피루리나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하실 솔순, 네, 솔잎 아까 38 나왔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현미도 흑미 다 해보셨는데, 스피루리나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해초 같은 건데요. 우리 음식에는 아까 식품에는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그다음에 광물성 식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식품에는 식물성에는 식물성 영양소가 틀리고요. 동물성에는 동물성 영양소가 있겠죠. 광물성에는 광물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 현재 밝혀진 게 49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탄수화물, 단백질, 또뭐 알고 계시죠?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래서 무기질과 비타민의 또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49가지가 알려져 있는 영양소인데, 각 식물이나 동물이나 광물성마다 틀리지만 한두 가지씩만 있겠죠. 그런데 이 스피루리나에는 이 49가지 영양소가 거의 다 있대요. 굉장히 기적적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건강기능성 식품에 스피루리나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 갖고 발효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모양이죠. 약간 이렇게 해초같이 이렇게 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아까는 이제 도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발효를 하려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매실이죠. 매실. 매실이 있는데 소재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고요. 이 평범한 걸안 지켰을 때 발효액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물기 제거입니다. 그래서 물기를 여기에 보시면 최대한 제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소재를 잴때 그냥 처음에 거를 재요. 그래서 설탕량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아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재료에 대한 설탕량이 아니라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그 양에 대한 설탕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가장 많이 실수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기를 제거한 효재를 저울로 재서 무게 확인한 것에 대한 설탕의 양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잘라줘야 돼요. 너무 크면 그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너무 또 잘게 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적당량, 뭐 3cm에서 5cm 정도로 잘라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소재를 잘라주고 설탕과 배합을 한다. 미생물들이 무엇을 먹이로 숙성되는 과정 중에 활동한다고요? 설탕, 당분을 먹이로 미생물들, 아까 미생물의 종류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세균, 곰팡이, 또뭐 있죠? 효모, 방사선균, 얘네들이 각자의 활동을 설탕을 먹이로 하는 거예요. 당분을 먹이로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가 있죠? 네. 매실이나 과육보다 씨앗이 큰 열매가 있는 거, 머루 같이 당도가 높은 거할 때는 소재와 설탕의 비율을 1대 0.7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1대 1로 물론 해도 되지만 1대 1로 할 때는 발효 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소재와 설탕을 매실이나 과육보다 당도가 큰 열매나 씨앗은 1대 0.7의 비율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디, 복분자, 얘네들은 당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좀 높아요. 이런 것들은 0.5에서 0.7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매실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매실로 많이들 발효액을 담으시는데요. 미생물들, 미물들도, 벌레들도 초록색 과일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시죠? 맞아요, 그쵸? 잘 익은,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밤에 먹어라 그러잖아요. 잘 익은 과육에는 사람보다 뭐가 먼저 들어가서 있어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매실을,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런데 청매실보다는 홍매실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황매실로 하는 경우는 어떤 그 황매실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복잡하죠. 황매실은 좀그 기간이 긴데, 황매실은 과육이 잘 돼서 그 저장 기간이 저희가 구매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실제로는 과육이 잘된그 황매실로 발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디나 복분자 산딸기 이렇게 단 거, 또 돌복숭아 이런 것들은 소재가 6이라면 0.5에서 0.7 이내로 이 비율대로 하시는 게 성공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탕을 당분을 먹이로 아까 배합하기 되어 있는데요. 당분을 먹이로 우리가 할 때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먹잇감이 추출이 되는 거죠. 효소가 거기서 먹이로 나오는 겁니다. 물질의 분해 과정 중에 아까 뭐 여러 가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한그 소재들 속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미생물들이 작용할 때 다양하게 한 걸수록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년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백년초 같은 경우에는 더 우리가 좋은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의 작용을 효소가 해서 우리가 당분을 먹잇감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발효액이다. 자, 설탕의 양이 많고 적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설탕의 양이 많을 때는 뭐가 길어진대요? 발효기간이. 그런데 실패할 확률은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일 때는 설탕의 양을 대부분 그래서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왠지 실패할 좀 길게 발효기간이 길어도 실패를 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기다려보지 하는 마음으로 좀 하는데 발효기간이 길고 발효가 느려집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확률은 적고 설탕양이 적다 그러면 빨리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기간은 짧은데 뭐가 돼요? 식초. 네, 식초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산도가 4.0 이하로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발효액은 4.0 넘는 게 없었어요. 3.8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굉장히 약 강산성으로 나왔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의 양이 많으면 발효기간은 길지만 실패할 확률은 적고 설탕의 양을 적게 했을 경우에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짧지만 발효의 기간은 짧지만 바로 식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높게 나오는 거. 네. 같은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온도와 시간, 저장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그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설탕양으로 분해되면서 하는 과정들도 pH가 낮아져요. 달긴 한데 낮아지죠. 네, 그런데.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뭘 준비해야 되냐, 기본으로 한지나 면보나 3배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네, 성불어서. 와, 성불어서 이렇게 표현하나요? 어디 표현이죠? 많이 들어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좀 숭숭 나서 벌레들이 한번 와서 3배 그 거기 앉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10만 마리에서 많게는 30만 마리짜리의 알을 깐대요. 그래서 얘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아주 작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효액 만들 때 곰팡이가 잘 피는 거예요. 물기를 잘 씻어서 없이 하고 설탕량도 잘 맞춰서 정성껏 했는데 3배로 하면 성불어서 한 번 벌레가 와서 앉았다가 날랐다가 갔을 뿐인데 알을 10만 마리에서 거의 뭐 30만 마리까지 알을 부활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배를 하실 경우에는 두 겹, 세 겹으로 해야죠. 성그러지는 부분을 어떻게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3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천이나 창어지로 하고, 고무줄로 묶어서 완성을 하는데, 항아리 소독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항아리 소독하는 거 아시죠? 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지푸라기로, 예, 공부를 하셨군요. 아우, 신문지 뭐 흔하니까 그걸로 하면 너무 잘 되겠죠. 한지로, 그쵸? 솔잎으로 하면 더욱 좋죠.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신문지. 안 되죠. 유해 매체가 그게, 예, 바람 묻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출 넣고 뜨겁게 물에서 밟혀가지고 하신다는데 그 정도까지 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세요. 항아리 소독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푸라기를 일단 2교시에 나오겠지만 지푸라기를 한 60cm 정도로 해서 항아리를 뉘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기로 소독하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고 뒤집어 놓고 하는 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아리 자체 소독을 잘 하세요. 뚜껑은 안 하세요. 뚜껑은 어떻게 하시느냐? 뚜껑은 워더운 자식이에요. 항아리는 뜨거운 물로 착 소독을 하시고, 그물 따라낼 때 그물로, 어떻게 해요? 뚜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특히 식초 할 때는 청결이 우선 아주 정말 중요한데, 식초 할 때에서 실패하시는 이유는 뚜껑을 멀리 하셔서.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증기로 소독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큰 항아리를 어떻게 수증기 띄울 거예요. 그렇죠? 허리 다 나갑니다. 그 항아리 들어서 수증기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 뭐 5리터, 8리터짜리 항아리 할 때는 그런 방법이 간혹 사용할 수 있지만요, 큰 항아리 할 때는 그거 못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년법이 제일 좋아요. 연기로 소독하는 거. 항아리 소독이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항아리가 숨 쉬는 항아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기가 가장 좋아요. 항아리, 그렇죠? 항아리가 유약을 묻어 있는 거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페트병으로 된 데다가 만드시고, 그렇죠? 유리 항아리에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에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인가요? 네. 항아리다 하시는 경우는 정말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시기 시작한 거는 페트병, 그 다음에 유리병, 그 다음에 항아리 하시는데요. 원래 발효액은 항아리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 공기, 뜨거운 공기를 숨 쉬는 항아리에다 하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발효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소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거. 항아리 소독 방법에는 수년법이 있고 수증기법이 있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소주나 식초를 그냥 항아리에다 닦아내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발효액이 잘 안 됩니다. 소독을 하시고 나면 뜨거운 물로 한번 해서 그 알코올기가 없게 하거나, 그렇죠? 식초의 산기가 없을 때 헹궈서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성 시간인데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숙성을 해야 돼요. 걸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2차 숙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실을 담았다가 백유류에 걸러나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2차 숙성이라는 거죠. 이 2차 숙성이 중요한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 온도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발효액을 만들어서 6, 7, 8 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때 걸러서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 온도에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서늘한 곳인데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셔야 돼요. 이때, 근데 다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상온에 보관하세요. 그 계절에 맞춰서. 또 어떻게 되느냐, 걸러서 겨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베란다에 놔두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너무 또 온도가 내려간 상황에서 2차 숙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온도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온도, 시간, 저장기간이 굉장히 발효액 만드는데 조건이에요. 이것이 정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름에는 너무 덥게 2차 숙성을 하시고 겨울에는 또 너무 낮은 온도에서 2차 숙성을 하신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20도씨 이하, 10도씨 이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란다라면 베란다의 온도를 20도씨 이하로 잘 맞추시는 거. 너무 더울 때는 그 어디다 두셔야 돼요? 냉장고에 놓으시면 안 돼요. 냉장고에 넣는 거는 3차 발효예요. 그 3차 발효 제가 설명 드릴 거거든요. 그늘진 곳에 두고, 네, 그늘진 곳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또한 어떤 그 발효, 저도 발효 명인인데요. 발효하시는 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냥 20,
4시간 365일 노지에 두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 한약재 발효할 때 유익한 유익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발효액은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몸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발효액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발효는 상온, 그냥 일반 상온이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너무 낮으면 안 돼요. 너무 낮으면 발효가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좀 덜 하겠죠. 네. 2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네. 1차 발효도 그렇죠. 네. 미생물들이 너무 추우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먹이 활동을 안 합니다. 너무 적용.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좋은 먹이를 어떻게 해요? 당분을 먹이로 해서 얘들이 추출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 미생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이 활동을 끝낸 미생물들을 저장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 1차, 2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기간 중에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뒤집어주기, 아까 1차 할 때예요, 이거는. 뒤집어주는 걸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약속을 하실 건데, 실제로 여러분 시연할 거거든요. 실습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뒤집어주기를 안 하면 또 곰팡이가 잘 납니다. 뒤집어줄 때 청결해야 되는 거. 네. 그냥 이렇게 흔들어만 두신다고요? 네. 뒤집어주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발효액 만드시는 분들 주변에 발효액 만드는 그 환경 보시면 그 보면 먹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모르니까 받으시고 드시는 거지. 제가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내가 발효액 만드는 주변을 좀 청결하게 하시라는 거죠. 굉장히 불결해 보여요. 그쵸? 그럼 좋은 미생물들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액 만드시는 주변 환경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위생적으로 해주셔야 좋은 미생물들이 환경할 수 있는 생육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온기는, 숨쉬는 항아리가 최고로 좋다. 그래서 서산에 가면 그 서산 흙으로 만든 그 빚은 항아리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요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1차는 이제 걸러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과정 중에 뒤집어주기 잘하고 약간 한번 흔들어주고 이 과정을 잘하고 나서 소재를 걸러주는 거예요. 100일이 일반적인 것은 100일이지만 이건 제가 디테일을 다시 또 알려드릴 거지만 일반적일 때는 100일 후에 걸른다. 1차라고 생각하시고 2차는 걸르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엔 12에서 16도씨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건 연구소에서나 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이 온도 맞추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20도씨 이하로, 20도씨면 여러분들 약간 좀 시원하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 가는 곳에다 보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걸른 액입니다. 이거는 걸른 액을 20도씨 이하에서 소재에 따라서 100일 만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200일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100일 하고 200일 사이에서 2차 숙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3차 숙성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마시려고 할 때, 내가 이걸 마시고자 할 때는 냉장고에서 3차 숙성을 하셔야 돼요. 언제요? 얼마에서? 10도씨 이하에서 최소 5일 정도, 5일에서 10일 정도는 냉장고에 두었다 드시는 것이 발효액을 올바로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소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이제 시킬 때 아까 20도씨 이하, 여기에 16도씨는 여러분 맞추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20도씨 이하에서 온도도 강선, 통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미생물 활동에 관여를 합니다. 3차는 저온에서 15일, 5일에서 10일, 15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는 두셔야 됩니다. 2주 아시겠죠? 2주 후에 드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는, 뭐 항아리가 왜 좋으냐? 김치를 해서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은 김치도 좋겠지만, 김치 냉장고도 좋지만,
항아리에 보관해서 두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치를 외국에 판매하는 유명한 호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항아리에 보관해서 냉장고에, 그러니까 그 저온고죠, 저온고 여기에 보관하는 게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숨쉬는 항아리가 찬 성분은 어떻게 해요? 흡수와 배출을 얘가 숨쉬는 항아리 온기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발효액을 할 때는 최적의 발효 조건을 맞추는 데는 항아리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항아리를 할 수가 잘 없으셔. 어떻게 해요?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유리병에다 하시다 보니까 올바른 거를 얻기가 좀 힘드신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설탕은 50% 이하가 나오는 게 좋다 하는 거, 50% 이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고요. 천연당, 가당 50%를 넣는다. 일반적인 천연 발효 효소를 기준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미리리터당 얼마가 나오냐, 100만 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너무 당이 높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옵니다. 1만 마리가 설탕이나 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당도가 높으면 미생물은 만들어진 효소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미생물 학자들이 우리가 발효액을 그분들 안 믿으세요.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 미생물이, 왜냐하면 미생물이 없어요. 효소가 없다는 거죠. 미생물이 해서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효소 엔자임은 설탕의 당도가 너무 높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알코올 성분이 약간은 나와요. 우리가 발효하는 과정 중에 너무 나와요. 1도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에탄올 성분, 알코올의 성분이 1도만 나오면 술을 정의할 때 1도 1% 이상 나오면은 뭐라 그러냐면 술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발효액은요, 술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술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들어가면서 식초가 되는데, 식초도 아닌 것이, 술도 아닌 것이, 발효액도 아닌 것이 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주셔서 제가 마셔보면 제가 말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발효액을 마시면 제가 취해요. 제가 조금만 마셔도 제 저만의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갑자기 어깨가 내려간다든지 눈이 감긴다든지 괴로워져요. 몸의 신체 상태가. 근데 발효액을 마실 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액을 만들 때는 에탄올, 알코올 성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0.01%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1%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십 종의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산야초, 이런 것은 단일한 것, 한 가지만 할 때, 돌미나리나 약수기나 내시를 한 가지보다는 많은 종류, 뭐가 복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효소가 복합되어 있어서 더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여러분 이것도 거기에 있나요? 네.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현대지향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현대사회와 웰빙사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웰빙사회. 그래서 슬로우푸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발효가 붐이 일어나는 거죠. 느림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그래서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거보다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것이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서 느림의 미더. 그 다음에 디지털, 여기는 웰빙 사회에는 우리가 오히려 아날로그로 간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시흥시청에 특강을 갔었는데, 시흥시청이니까 여기 성남시청에 갔었는데요, 밴드를 묶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다 여러분들 우리 연대시거든요. 저보다 다 이제 여러분들 영하시지만, 밴드 만드는 게 여러분들 쉬운 분은 아주 쉽지만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분들께 물어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얼굴을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익숙한 세대가 아니에요. 아주 아이들한테 용돈 줘가며 막그 아주 아쉬워하는 소리 해가면서 했는데 이게 현대사회가 아날로그가 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디지털이 좋을 수도 있는데 아날로그가 좋은 건 발효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림의 미학을 그냥 즐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체의학, 한의학이 뜨고 있고요. 밀봉 시대에는. 그리고 자연음악, 국악이 좋아지고. 젊을 때는 비스켓, 과자 이런 게 좋은데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떡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떡이 맛있다라고 느끼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정말 옛날에는 과거에는 떡을 엄마가 좋아하시고 막 이러면 저 맛없는 떡을 왜 저렇게 드시지? 뭐 이랬거든요. 지금은 떡이 좋고요. 우유도 바나나 우유가 좋고요. 그래서 제가 연배가 맞아요, 그렇죠? 네. 흰우유보단 바나나 우유를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웰빙 시대에 사실은 느림의 미학 바로 여러분들이 잘 오셨다는 거죠. 공부하시게 된거 정말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준비하시는 데서 다루는 너무 중요한 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잠시 휴식하고 미생물 2교시는 여러분들 재미 없으실 텐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미생물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2교시에는 미생물하고 3교시에는 발효 소금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세균, 그쵸? 세균. 뭐. 그 다음에 효모, 네, 이스트. 효모가 이스트예요. 여러분들 술 만들 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께서 술약 조금 넣고 하면 돼요. 이러셨잖아요. 그 술약이 이스트예요. 이스트, 아시죠? 이스트 보셨잖아요. 그 이스트를 효모라고 합니다. 효모. 그 다음에 제가 뭐뭐 말씀드렸어요? 세균,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 그리고 방사선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것이 미생물의 종류예요. 이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된장을 만들 때는 콩이 있겠죠? 콩을 쑤어서,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에 넣어서 지푸라기에 있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고초균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여러분 된장 모르시고 고추장 모르시는 분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추장, 된장 여기에는 어떠한 미생물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하는데 된장은 고유한 우리의 그 발효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된장은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문화와 관련돼 있죠. 우유가 우리 문화와 밀접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된장에 그다음에 김치 문화이잖아요. 그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의 민족의 정서가 담아 있는 식품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미생물들이 무엇이 작용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곰팡이, 효모, 세균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발효에 의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미생물들이 작용한다. 여기에서의 작용하는 미생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모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고사카로마이록스. 네. 룩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길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무 어렵죠? 네. 이 자이고사카로마이록스 사카로마이시스까지만 하셔도 돼요. 룩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된장에는 사카로마이스 또는 사카로마이세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요. 여기에 된장엔 특유의 향이 있죠. 청국장이 더 있나요? 된장이 더 있나요? 청국장. 그 향미 성분이 뭐냐면은 트루롭실스라는 것에 의해서 된장 고유의 향, 청국장 고유의 향이에요. 이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된장의 향기가 나는 것은 된장이 만들어지는 원재료가 뭐예요? 콩이잖아요.
콩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단백질이 한 번 더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 중에 쪼개어지는 것이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미노산에 따라서 발효가 되는 것이 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냄새, 특히 여기서 리신이라는 것이 우수한 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된장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재래된장 짜요 안 짜요? 짜요. 뭐의 성분이에요? 소금, 간장을 걸러내고 난 나머지 된장. 그래서 우리의 재래된장은 좀 색깔도 진하고 딱 생각하면 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드시는 된장이 정말 짠가요? 약간 믹스가 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래식 된장은, 이렇게 우리 원래 된장은 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미소. 미소는 여러분 많이들 드셔보셨죠? 일본 말로 이제 된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미소 된장 주세요 이러잖아요. 싱겁죠? 약간. 색도 훨씬 옅어요. 옅고, 거기다가 쪽파 송송 썰어 넣으면은 그냥 마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도에 이제 타오코라는 것이 있어요. 각 나라의 콩 발효 식품의 이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된장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미소,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타오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춘장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된장은 여러분들 다, 물론 이제 여기 시흥이긴 하지만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담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지역마다 제조 방법이 다양하게 틀립니다. 재래된장은 주로 뭘 만들었냐면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조선 간장의 부산물이에요. 그렇죠? 간장 떠내고 난 나머지의 부산물이 우리 원래의 된장이에요. 그래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것이 주로 된 것이 우리가 부산물이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건 뭐냐면요, 지푸라기 있죠. 된장만 매주 만들어서 지푸라기로 묶어놓잖아요. 그럼 그 지푸라기가 가장 좋아하는 균이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에요. 얘에 의해서 콩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겁니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주된 것이고, 그래서 된장에는 항생물질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브틸린이라는 항생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그걸 발라주면 우리가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발효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본 된장은 아까 뭐라 그랬죠? 미소. 얘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는 것이 있어요. 오리제. 그래서 얘가 그 발효에 관여하는 그 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드시고 있는 된장은 사실은요, 계량식 된장인 거예요. 우리의 그 아까 조선 간장을 만들어내고 난 부산물, 우리의 된장에다가 일본 된장을 합해서 만든 거고,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만든 된장이나 고추장은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곰팡이가 피어나는데, 재래된장이나 고추장은 절대로 곰팡이 안 나요. 그쵸? 어디 펴라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그 뭐 순 무슨 어디 창 이런데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물 묻은 숟가락으로 떠내고 국끓이고 뜨개 끓이고 났는데 며칠 놔둬도 곰팡이 피던가요? 안 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귀찮아도, 귀찮으셔도 주장 담으셔야 돼요. 네. 된장 고추장. 저희가 시간이 되면 사실은 된장만 한 학기 하는 데도 있어요. 고추장만 한 학기 하는 데도 있거든요. 있죠? 된장 학교, 고추장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된장은 우리의 그 조선 간장 빼낸 재래식 된장에다가 일본 된장을 플러스해서 공장에서 만든 절충식 된장을 섭취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된장을 왜 좋아하느냐? 쌀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신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콩밥을 먹으면, 콩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콩밥을 먹으면 쌀에는 없는 영양소를 그
콩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이 리신이라는 영양소예요. 필수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육류가 이렇게 많지 않은 옛날에도 밥하고 된장국만 먹어도 우리 조상님들이 유지하고 사셨던 이유는 이 된장의 힘이었다는 거죠. 왜요?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얻었기 때문에 리신이라는 것을 얻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인 리놀레익 애시드와 리놀레닉 애시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노산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들이 53%, 리놀레닉 애시드라는 것은 이제 8%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된장을 먹으면 피부병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인 아이들 식단을 보면 대부분 다 된장국이에요. 된장만 갖고도 피부병, 아토피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아토피인 어린이들 여러분 보시면 그 까탄아기가 요즘에 그렇게 아토피가 많아요.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잘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어원 자체가 이상한, 잘 모르는 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이 너무나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아토피 트러블을 일으키는 뭘 주로 아토피 우리 피부에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우유, 뭐 돼지고기, 계란, 또 고등어. 예, 고등어에는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잘못 먹으면 아토피가 아니라 알레르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된장국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 된장국 좋아하나요? 엄마 구려 이러면서 안 먹어요. 미역국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한들 여기가 산후조리원이냐고 안 먹는 거예요. 미역국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아들은 안 먹어요. 파스타 해주고, 그쵸? 카레밥 해주고, 그것도 오뚜기표, 엄마표. 그걸 해줘야 맛있대요. 직접 해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막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인스턴트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그러면 그냥 피자 먹는다고 그러면서 파스타 먹잖아요. 그래서 아무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음식은 아이들 너무 싫어하다 보니 요즘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너무 많고요. 어느 모병원에 가면 아토피인 아이들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긁으니까 아이들 조금 손에 장갑 끼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임신 중에 엄마가 어떤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된장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단백질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백질이 많고, 그다음에 비타민과 레시틴, 기억력이 좋아지는 성분이 어디에 많다고요? 된장에 많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콩이 식이섬유라는 거 아시잖아요. 변비를 많이 이렇게 예방해주고, 그다음에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치,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TG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된장이 낮춰주는 역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딱 있어서 와인처럼 맑은 혈액이 흘러야 하는데, 혈관에 토마토 케첩 같은 혈액이 흘러다니다 보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된장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된장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 얻는 단백질과 콩을 먹어서 얻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화가 85% 이상 잘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맛을 부여하는 된장은 조미료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장에서 된장으로 가는 과정 중에 많은 세균이 관여를 하는데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페티오코쿠스 하로필러스,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오코스 네센트로이드라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곰팡이는 여러분 페니실린을 아시죠? 네, 페니실린이요 여러분 굉장히 항생물질로 뛰어난 거잖아요. 그거 연구하신 분이 페니실린 어떻게 연구됐는지 혹시 아세요?
페니실린이 우리가 항생물질로 정말 유용하게 우리 의학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그 연구하는 연구원이 굉장히 허름한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불필요한 일을 하다가 생겨난 실수로 생겨난 게 페니실린인데 그래서 너무나 허접한 연구소에서 발견한 우리 인류의 유명한 그 항생물질로 발전이 됐지만 그런 것이 만들어서 발견된 곳이 허름한 연구소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이런 허름한 곳에서 발견했는가 했더니 그 발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굉장히 깨끗한 환경의 연구소에서 했으면 난 영원히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없었네. 그래서 오히려 악조건에서 정말 위대한 것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발견된 것이 사실은 페니실린이에요. 그 페니실린이 곰팡이과에 속하고 무코속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조퍼스 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로필러스라는 어떤 그 미생물의 호염성이라는 것은 공기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pH가 아까 제가 pH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한 5.0 정도로 떨어지면 이 증식을 하고 점자 이제 감소가 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이코 사카로마이세스 룩시라는 것 얘는 발효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된장에 관여하는 미생물 세균, 곰팡이, 효모라고 그랬잖아요. 세균, 효모, 곰팡이 중에서 곰팡이는 여러분들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들어보셨죠? 효모의 효소의 끝에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제. 그래서 다 제자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생성이 강한 균주로 우리가 아밀라제, 프로테아제가 관여를 하고요. 세균은 된장의 미생물이 뭘 관여하냐면 삼투압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굉장히 구수한 맛, 풍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풍미에 관여하는 미생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얘는 고초균이라는 거예요. 고초균. 얘가 어디에 많다 그랬죠? 지푸라기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얘는 우리나라 지푸라기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된장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된장 발효에 주요된 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장을 만드는, 구성하는 미생물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다. 그 다음에 이제 나토키나제라는 것은 우리가 피 속의 혈전을 이렇게 맑게 해주는 용의 역할을 해주는 효소를 불리는 것이 나토키나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실러스 오리자, 코지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포기성 균으로 메주의 표면에 잘 자란다. 여러분, 메주를 보면은 이렇게 뭐 하얗게 피는 곰팡이도 보실 수 있고 또 까맣게 되는 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까맣게 된 그 곰팡이가 핀 메주를 간장을 담으면 단맛이 덜해요. 약간 쓴맛이 나지 않던가요? 네, 썩 좋은 균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아스라포질러스 그 오리지에라는 것은 코지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그러니까 메주가 있으면 겉표면에 많은 거 겉표면에 있는 곰팡이가 무슨 균이라고요? 그렇죠.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그래서 코지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뭐 하냐면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하고 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잘 자란 것이 메주 보면 어우 잘 자랐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발효학을 하시는 분 중에 수원에 이제 그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남성분이에요. 그분은 메주를 세워놓고 곰팡이가 하얗게 피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너무너무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이 아니라 남성분인데 그 발효 연구소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도 자랑해요. 그 곰팡이 하얗게 핀 그 메주에 그 하얀 곰팡이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에 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포머는 이제 그 소금물과 만날 때 이제 서브틸리스는 사라지고요. 곰팡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재우잖아요. 그때는 뭐만 남는다고요? 곰팡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만 남는 것이고 여기에서 홍단백질이 새로운 효모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효모가 나오고 주된 효모가 아까 사카로마이시스 룩시라는 것이 가능한다. 트루로프시스는 발효하는 그 숙성 과정 중에서 후반부에 아까도 설명 나왔죠? 뭘 한다고요? 향, 굉장히 구수한 향미 성분이 트루노프시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생장은 미소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소는 이제 땅콩 버터 같은 조직감이 있고요. 그리고 구수하고 고기 맛이 나는 유사해요. 그렇죠? 굉장히 구수하고 그 다음에 색과 풍미가 아주 훌륭한 발효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소도 있지만 낫또라고 아시죠? 그 낫또를 일본인들은 아침에 그냥 김에 싸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흰밥에 놓고 이렇게 먹는 걸 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짜고 해서. 그래서 색과 풍미가 중요하고요. 이 낫또가 이제 미소가 그래서 음료 같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쵸. 처음에 그거 나올 때 정말 애들 사줘도 이름을 못 불러갖고 못 사주겠더라. 얘 같고 막. 네, 맞습니다. 예. 전분질에 따라서 쌀에 있는 보리, 뭐 또 보리에 있는 미소, 콩에 있는 미소로 분류하는 것을 보겠고, 미소의 원료에는 콩이라든지 쌀, 밀, 보리, 얘네들 다 쓰인다는 거죠. 소금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코지, 여러분들 이거 다 있죠? 코지에 보면은 도종이나 보리를 증자한 거기에 종균으로서 우리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아스퍼질러스 약자로 ASP라고 되어 있죠?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접종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소용 제국은 우리 장육 제국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유사합니다. 청국장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청국장을 너무 좋아서 뭐 환도 만들고 또 청국장 가루도 해서 드시고 또 뭐 엄마들이 학교에 모임 끝나면 청국장 드시러 가시잖아요. 가볍게 그리고 왠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청국장은 어떤 면이 좋으냐? 콩으로 만들어서 콩에 있는 뭐가 많이 나오는 거냐면 성분들이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소화율이 아까 8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디아민의 증가가 5에서 10배로 늘린다. 디아민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타민 B1이에요. 비타민 B1은 어디에 많으냐면 일반 식품에서는 돼지고기에 많은 거. 우리 한국인들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그 중에 좋아하는 게 삼겹살. 네. 그곳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B1이라는 디아민입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는 건데 여기에 나왔은 디아민은 비타민 B1. 그러니까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여기에 5배에서 10배가 있다는 거예요. 청국장이 왜 좋은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콩으로 먹으면 이렇게 있나요? 없어요.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미생물들의 먹이 활동을 한 결과물이 이렇게 영양소의 증가, 새로운 유기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미생물과 어떤 물질이 미생물과 만나면 새로운 유기물을 생성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콩을 발효를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새로운 유기물질인 디아민도 5배에서 10배로 증가한다는 거죠. 발효가 대단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국장을 끓일 때는 제일 나중에 넣으라고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넣고 곰국을 끓이셔요. 그래서 일반 물질을 다 끓이신 다음에 재료를 끓인 다음에 먹기 전에 넣어서 끓이는 게 가장 우수한데 저희는 푹 삶아서 또 뭐죠? 묵은지
그 김치를 넣고 푹 해서 자작자작하게 해서 먹으면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서 식이섬유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다 좋을 수는 물론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다른 재료가 물렁물렁해서 먹기 좋지만, 식이섬유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좋은 성분들은 조금 덜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영양소를 좀 많이 섭취하겠다 하실 때는 드시기 전에 살짝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콩을 발효한 건데, 다 아시겠지만 짧게 발효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2, 3일 안에. 그리고 이 청국장 만드실 때도 재료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르세요. 거기에 넣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부재료 들어가는 것이. 여기도 특수한 향미를 가진 영양식품이라고 제가 소개해 올렸는데요. 젊은 아이들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병원에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는요, 한번 가보세요. 청국장 나오는 메뉴 있으신가? 없어요. 너무 우수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는 좋게 향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린애들은 냄새. 집에서 한번 청국장 끓여보세요. 들어오면서 애들이 함박 웃음을 웃나요? 도망가요? 도망까지는 안 가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향미가 좀 문제여서.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게 뭐냐면,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야 최고로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특수한 향미를 갖고 있고, 낫또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균이, 미생물은 세균이고, 관련된 미생물은 유도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다. 그래서 특유의 향기가 나는 것은 우리가 그 항생물질로 알려져 있는 서버틸린. 서버틸린의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콩을 삶아서 만들고, 여기다가 뭐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늘, 파, 고춧가루 넣고 하시고, 또 소금도 살짝 가미를 하십니다.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어떤 걸 넣으셨어? 여기 있는 거 외에 넣으신 분들. 고춧가루 지금 다 나온 거. 네. 그 외에는. 네. 생고추,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서, 네. 지역마다 제조 방법은 좀 다양하게 다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볏짚에 붙어 있는, 이거 너무 아쉽겠어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 그래서, 네. 여기는 논이 없나요? 주변에? 많죠? 제가 여기 잘 몰라가지고. 논을 지나가 지푸라기 보시면, 지푸라기라고 보시지 말고, 저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 끝까지 다안 되면 그냥 서버틸리스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볏짚을, 우리나라, 얘는 우리나라 볏짚을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볏짚을 사랑하는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우리 그 된장에, 간장에 독특한 향미와 맛과 감칠맛을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선물한다고요? 바실러스 서버틸리스. 오늘 밤에 가셔서 바실러스 서버틸리스. 잠꼬대 하시진 않으시겠죠? 이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는 뭐 하냐면, 열에 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호기성균이라는 건 뭐냐면, 호기성이라는 거는 공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혐기성 하면은 공기를 차단해야 되는 거. 발효를 할때 호기성으로 하느냐, 혐기성으로 하는가,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 혐기성은 공기를 차단해야 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면 혐오한다 이러잖아요. 좋아하면 뭐 한다 그러죠? 호감이 간다, 이렇게. 네. 호감이 갈때 미생물이 알아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 안에 있는 미생물과 상대방의 미생물이 비슷하면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미생물 학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우리 가족들은 거의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알기 전에 이미 미생물들이 자기네끼리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에 바실러스 서버틸리스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 발효를 하는 중에 거기에는 이제 프로테아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치마아제, 옥시다아제,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적어 놨습니다.
자, 청국장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이제 다 아시죠?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첫 번째 나눠지는 것이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소화 흡수가 어려우신 분들, 나이가 좀 드시면 저작 기능도 약화되고 소화 기능도 약화될 때는 고기는 드셔야 돼요. 왜요? 단백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아미노산이 되어 있는 파우더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드시면 돼요. 나는 이도 시원찮고 치아가 안 좋아 저작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이는 항상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다 이러신 분들은 단백질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단백질은 꼭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단백질이 소화 흡수 과정을 한 번 더 해놓은 아미노산 파우더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분리된 아미노산 이름들이 뭐 루신, 티로신, 페닐알라닌, 뭐 글루타믹산, 그 다음에 히스티딘 또는 알라닌, 그 이름이에요. 그냥 기억하시고 머리 안 아파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 만드는 방법은 각자 지역마다 다르다. 어떤 스타터가 볏집에 있는 그 어떤 원인 물질이 뭐냐 이거죠. 뭔가를 열어주는 스타터가 볏집에서 나오는 종류에 따라서 또 볏집에 있는 그 고초균이 다 틀려요. 이름이 여기 계신 선생님도 이름이 다 틀리시잖아요. 여자 남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또 이름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볏집에 있는 고초균들도 사실은 이름이 약간씩 다 틀립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바실러스 서브틀리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고초균이 많은 볏집을 사용하면 난 똑같이 했는데 왜 맛이 없어 이러면 볏집을 탓하시면 됩니다. 내가 볏집 탓이야. 볏집에 있는 바실러스 서브틀리스가 얼마큼 많이 붙어 있느냐 얘에 따라서 청국장의 맛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아제 활성이 약한 것을 하면 맛이 안 되고 또 청국장 만들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패할 때 내가 너무 소금을 적게 넣어서 그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은 그 프로테아제라는 활성균이 약하게 있을 때 얘가 부패되거나 또 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국장균은 그래서 어디에도 있느냐 콩에도 있고 곡물, 뭐 육류, 그리고 어패류, 우유 등에서 아주 잘 자라죠.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양성분은 청국장의 영양성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포도당, 서당, 그다음에 과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고요. 네, 설탕에도 많이 들어있고 포도당. 그 다음에 영양성분이 여기 덱스트린이라고 나와있죠. 덱스트린, 점질물이라고 하는데 덱스트린 생성에도 많이 관여하는 것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의 풍미 성분을 보면은요. 호박산, 낙산, 뭐 그 다음에 여기 낙산은 뷰틸릭 애시드라고 써있는데 뷰틸릭 애시드가 낙산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청국장 고유의 향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기산 지방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쓴맛도 나지 않는가요? 청국장이 곰이 그러니까 쓴맛이 좀 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뭐가 되냐면 이솔루신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솔루신을 펩타이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약간의 쓴맛이 떨떠름한 맛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이런 맛, 그죠? 떨떠름한 맛? 이런 것들이 이솔루신을 가지는 펩타이드라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청국장 만들면 흰 반점 생기는 거 보시죠? 네. 그게 뭐냐면 티로신이라는 결정체예요. 티로신. 네. 괜찮은 겁니다. 아까 점질물 잠깐 덱스트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청국장이 한 3%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H가 7.0 이상 그러니까 7.2에서 7.4로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얘가 이제 불안정해진다. 자, 고추장은 식품공전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에 대한 것을 안내한 책자가 식품공전에 나와 있고요. 그 식품 공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인체가 섭취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해롭다 이런 내용들이 적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 식품 공전에 이제 고추장을 어떻게 표시해 놨냐면 콩, 그다음에 곡류를 만들어서 볏짚이나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든 것이다. 저희를 발효시킨 것이 고추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나와 있고 대부분은 단백질과 주원료가 이제 전분질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아제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프로테아제라는 거잖아요.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프로테아제, 단백질로 아밀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통적인 재래 고추장에 들어서 발효에 관여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뮤코라는 것, 그 다음에 아스파질러스, 그리고 리저퍼스 속, 그 다음에 고초균, 제일 많이 나왔던 바실러스 서버틸리스가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코지 고추장이라는 것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는 것을 배양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 온 거는 그 일본으로부터 사실 전래된 거예요. 고추장이, 고추가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멕시코에서 어디로 흘러들어갔냐면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것이 정착을 안 하고 일본인들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그냥 먹는 식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춧가루가 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여서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가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양양이라는 곳, 영양, 양양이 아니라 영양이라는 곳에, 네, 양양은 저 강원도고 영양이라는 곳에서 얘가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김치에 고춧가루가 없어서는 안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시대 때 고추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의 김치 문화는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소금의 절임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이 고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 문화에 관여를 한 거죠. 사실은 고추가. 그래서 멕시코에서 그 포르투갈인들 상해 그 항해를 하다가 상인들이 우리나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고추의 매운 성분이 캡사이신이라고 들으셨죠? 이 캡사이신의 매운 성분이 이제 지방산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잘 만들어지는 건 약간 탄산 맛도 나잖아요, 그렇죠? 새콤하게 탄산 맛도 나는 거. 그래서 고추의 일반 성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캡사이신이 매운 성분이거든요. 단백질도 있고, 뭐 회분도 있고, 당질도 있고, 섬유질도 있다. 고추장의 영양가를 봤더니 100g당 칼로리가 1,011kcal이다. 여러분 칼로리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아우 나 너무 칼로리가 높아.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아 오늘 몇 칼로리가 소비됐을까? 이렇게 칼로리 얘기하시죠? 그 칼로리가 뭐냐면 열량이라는 단어이고요. 칼로리란 말 자체는 뭐냐 하면은 힘이라는 거죠, 힘. 근데 어떤 힘을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물 1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끌어올릴 때 필요한 힘을 우리가 칼로리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 칼로리가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열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국제 단위로 씁니다. 이거는 칼로리는. 그래서 인체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라 하고 국제적인 단위로는 킬로칼로리와 주울이라는 게 있어요. 주울.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킬로칼로리, 그래서 열량이라고. 이거를 먹으면 얼마나 힘이나, 이거 먹으면 열량이 얼마야, 이거를 먹고 나면 얼마가 소비돼 할때 열량, 칼로리에 대한 설명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열량, 힘을 낼수 있는 거가 고추 100g을 먹었을 때 1000칼로리. 예를 들면 여러분, 밥한 공기를 드시면 몇 칼로리가 얻을 수 있는 줄 아시죠? 300칼로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추 100g을 먹으면 밥세 공기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철분이라든지 뭐, 니아신이라든지 비타민이 굉장히 많고, 뭐, 고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많은 영양소는 비타민이죠. 비타민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추장 만들 때는 이제 마른 고추도 있어야 되고 전분질, 엿기름가루 본체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소금을 갖고 만드는 거죠.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얘도 고추장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전통식이 있고 코지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식은 뭐냐면 미생물들이 리저퍼스, 뮤코, 그 다음에 아스퍼질러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이런 세균과 곰팡이가 함께 관여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코지 고추장이라는 것은 계량식 고추장을 말해요. 코지, 계량식 고추장.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균의 이름 중에 하나인 황국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곰팡이와 세균의 미생물이 고추장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요. 곰팡이는 아까 말씀드린 아밀라제, 프로테아제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균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로서 우리 몸에 아밀라제,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를 생성하는 균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식초는 제가 식초가 마지막 날 있나요? 제가 언제 있죠? 마지막 날 할 때 제가 식초를 여러분들 직접 식초에 대한 정의와 또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식초를 직접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하는 방법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초는 감식초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 감식초는 낙과된 과일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태풍 지나가면 할머니들 엄마들이 어떻게 하세요? 떨어진 걸 이렇게 옆에다 씻어가지고 항아리에 그냥 던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놔두면 되죠, 식초가. 천연 식초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낙과된 과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식초 하신 분들 거를 보면요, 따르면은 그 쌀뜨물 씻어서 버리지 않고 한 3일만 놔두면 밑에 껄쭉하게 가라앉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식초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식초는 무색 투명해야 되고 향이 깊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식초들은 이상한 맛이 나요. 냄새가. 혹시 감식초 해보신 분들. 그래서 감식초 만드실 때는 낙과되지 않은 거, 상처가 없는 걸로 과일, 식초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일 파지, 제일 안 좋은 거, 상처난 것들 모았다가 식초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10분 중에 한 분만 성공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일을 식초로 만드실 때는 상처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산도라는 거, 유기산. 유기산은 한 60종류가 있어요. 뭐 호박산,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 이런 종류가 60종류가 있습니다. 식초에는 이런 종류가 많은 산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식초, 이거는 제가 식초 할 때 하기로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마지막 날 할 때 이거를 다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강 시간에는 우리의 그 발효를 할 수 있는 야채나 과일이나 어떤 한약재나 뭐 식물의 뿌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광물성 식품의 대표적인 소금을 발효하는 방법과 만드는 거를 사실은 직접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한번 같이 만들어서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